안녕하십니까, 이리티입니다. 오늘은 연못에 들어갈 수초를 잡으러 갈 텐데요. 수초 같은 경우에는 댐이나 저수지 요런 쪽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호로 이 수초를 다 건져가지고 우리 연못에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저기 앞에 수초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보자. 오케이. 오호, 좋아. 많이 걸렸다, 많이 걸렸다. 그렇지. 야, 대박. 와. 모기, 씨. 야, 수초 많이 걸렸는데요? 오, 좋았어. 좋아. 키워보자, 키워보자. 좋았어. 이번에도 수초가 많이 걸러왔죠? 한번 씻어야겠다. 좀 탁한 것 같아. 와, 좋다, 좋다. 수초 많이 걸려오네. 저기 수초가 많아요. 걸었어. 아, 좀덜 나오네. 여기 앞에 것도 오는 길에 잡아와. 수초 잡아와. 그렇지. 수초. 쓰레기도 잡혔네. 쓰레기는 가다 버리겠습니다. 또 수초가 어딨나? 저기 계속 많은데? 절로 던져야지. 왜? 수초가 많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뭐다? 수초다. 왔어!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자, 또 수초 어딨나? 좋았어. 와, 대박 많이 걸렸다, 수초. 좋아, 좋아.
수초를 우리가 파밍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좀 재미난 수초들이 좀 많이 걸렸어요. 종류도 몇 가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갈조류처럼 생긴 녀석이 좀 많았고요, 여기에는. 그 다음에 요런 뿌리 형식으로 떠다니는 요런 애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잎사귀가 좀 독특하게 생긴, 이렇게 생긴 녀석들도 있고, 신기한 게 좀 많네요. 그리고 요런 길쭉한 요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한 5개, 6개 종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가 좀 뭔지 궁금한데, 줄기가 엄청 길어요. 이렇게 잎사귀도 있고, 연꽃처럼 생기기도 했어요. 근데 얘네가 자라면 요런 게 커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류별로 좀 분류를 해주고, 이거 연못에 들어가도 택도 없이 부족하겠는데?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많이 좀 씻어주기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수초를 가지고 연못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네요, 오늘. 이렇게 있는데 유목나무는 아직도 떠 있습니다. 오늘 다 가라앉혀 놓을 거고요. 우리 연못의 특성상 이워킹이 있기 때문에 그냥 돌에다가 눌러 놓거나 아니면 위에다가 그냥 해놓으면 아마 이워킹 때문에 이게 막 날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작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1위 들어갑니다. 수초 설치하러 갑니다. 수초 설치. 아, 차가워. 시원하고 좋겠네요. 일단 나무에도 다 묶어놨어요. 짜잔. 고기들이 좋아하겠대요. 네. 유목나무는 저쪽에다가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돌에다가 눌러놔야 되는데, 잉어킹 안녕. 엄청 크고 난리네. 도망간다, 도망간다. 다시 제도죠. 발로 꽉 밟아. 밟았어요. 밟았어. 나 밟았어요. 나 분명히 밟았어. 돌 올린다.
두 개 성공. 여기가 이제 우리의 수초 지대가 될 거예요. 여기가 유목나무 지대, 여기가 우리의 수초 지대가 될 겁니다. 근데 어차피 뿌여져가지고 다 된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됐다, 됐다. 거의 이쁘겠다. 요거. 아, 가나미입니다. 어, 그건 이쁘겠대요. 실하죠? 어, 그거는 딱 가라앉으면은 샥 뒤로 솟아올라오지. 그게 이뻐. 오늘 여러분들하고 수초를 잡아서 연못에 심어봤는데요. 물고기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물고기를 조금 더 많이 잡아다가 연못에 키워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1위TV였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